아,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어떤 종목일까요? 예, 저 서암기계공업. 서암기계공업이요? 예, 예. 5천원에 15% 비중입니다. 5천원에 15%? 예, 예. 시추 관련해가지고 뭐 좀 있을 줄 알고 구매했는데. 아, 뭐가 좀 자꾸 이게, 아이고. 대한고래 그 관련주들이 뭐 꿀 발라놨나요? 이게 다들 거기에서. 아, 이게 말이죠. 솔직히 저도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.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테마라는 이제 테마라는 건 알겠어요. 시청자분들이 테마라는 건 알겠잖아요, 그죠? 예, 예, 맞습니다. 이 플랜이 얼마나 긴 장기 플랜 아닙니까? 그 과정에서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, 그죠? 예. 중간 중간마다 뉴스는 나오게 될 거고, 하지만 그 뉴스가 약발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.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초기에 올라갔을 때 여기까지 올라갔지만 다음 반등 때는 여기예요. 점점 이 약발이 떨어지는 거죠. 이번에 반등 나오면 또 어딜까요? 아마도 제가 매수가보다는 좀 아래쪽에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들어서 저는 일단 반등 나오면 저는 5천 원짜리 일단 기대는 5천 원입니다. 이거는 빠져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반등 나오면. 예, 알겠습니다. 네, 빠르게 빠져 나오세요. 이거 올라오면 5천 원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